도련님한테 양박 얻어먹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크로스로 서로 챙기죠. 진짜 좋죠.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전에도 너무 좋았는데 애기 아프거나 이럴 때 그냥 애 연락했을 때 도련님 전화하면 어떻습니다 무슨 약 먹이세요 아니면 데려오세요 이게 너무 되니까. 그리고 또 뭐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 이런 마사지나 이런 것들을 워낙 잘해주고 하니까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숯불 위에서 고기도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자연 속에서 식사할 준비 모두 완료. 가족들 모두 신난 것 같네요. 며느리 될 사람이 이제 연예인인 걸 알았을 때 어떠셨어요? 반대했죠. 오늘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돌직구멍 날리는데? 아니 이제 지금 막 그냥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연예인은 저희가 좋아했어요. 이제 갑자기 내 아들이 자기 여자를 연예인 데리고 왔다 하니까 나이도 너무 했죠. 나이도 많고 나이도 연상 이미지도 비호감에 우리 며느리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고 저의 선입감으로서는 생활하는 것에 있어도 약간 허식이랄까 허례랄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보였고 유지하려면은 유지비도 많이 들지 않냐 좀 그런 것도 싫고 우리 일반인이 옷이야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좀 반대를 많이 했었죠. 안 써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네. 나는 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그래 말 써냈지. 너무 돌직했어? 너무 돌직했어. 나 정도면 괜찮은데 나 되게 잘할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혼자 막 그래. 그 생각을 당연히 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3살 연하에다가 또 한의사에다가 얼마나 진짜 아들을 금이야 오기가 키우셨겠나 생각이 들기도 들더라고요. 세상에 아마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라면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을 한 다음에 문제지 아마 원천적으로는 싫어하는 거 아닌가? 아닌 거 아니요? 제가 홍보를 하면요 저희 어머니보다 음식을 잘해요. 아이고 여보 음식을 잘한다고? 아, 음식을 잘한다고 음식 아니, 어머니 음식보다 아내분 음식이 훨씬 맛있으세요? 아니 왜냐면 이제 스피드 그런 거지. 32년을 키웠더만. 아들 키워도 다 소용없구만. 이런다니까 아들 키워. 한의사 많이 나왔더니 이러더만. 거기서 난 딸을 낳았어. 의사 안 돼요. 그리고 안 돼. 역시 아들 아닌가 봐. 어머니 삐지셨어. 두고 보자. 걱지마. 이제는 누구 마누라 가서 음식 하기? 명절에 기다리고 여보 이거 봐. 그거 때문에 내가 지금 음식 다 하게 생겼잖아. 나 농담을 하는데 엄마가 족자가 달라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칭찬 드리니까 어떠세요? 뭐 몸색발을 모르겠네요. 네. 진짜 정말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빠 명절이면 네. 와서 해갖고 먹자. 집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 지금부터 씌워야 돼. 지금부터 씌워야 돼 지금. 지우의 재롱과 서로 챙겨주는 훈훈한 분위기로 식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다들 건강하자. 떠들썩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오랜만에 고부가 함께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데 마치 모녀지간처럼 다정해 보이는 장영란 고부. 고부 갈등 같은 거 있으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우리 아들은 이제 우리 며느리한테 한 번도 말 안 하고 그랬지만 보면 나가서 근무해야 되지 밤에 빼기 울고 그러면 또 조금 거기에 호응해야 되지 받아줘야지 대부분 또 힘이 또 우리 아들이 좋고 우리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계속 옆에 없는 거는 우리 아들이 거의 한 것 같고 조금 우리 아들이 좀 짠하네 약간 부둥으로 치면 며느리들 아들 그러면 아들 쪽으로 쭉 가면 짠하네 그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거? 미안하다 아니 근데 저도 가끔 신랑이 좀 짜네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 다 짜네요. 짜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신랑이 어머니 아버님께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도 아니까 너 본 거야 또. 어이구 적당해야지. 꼭 표현해서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들 잘해요. 나 나이쯤 되면 이렇게만.